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이 이제 맨시티 원정을 치르죠. 이거 시간으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새벽 2시 30분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열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월 18일 오후 11시 한 39분 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뭐 이슈랄까요? 변수랄까요? 이걸 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폭풍 유니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국 전역에 폭풍이 강타를 했어요. 강타를 하면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이 바람이, 강풍이 가장 크게 지금 이쪽 전역을 덮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중남부 지방에서는 강풍, 뭐 우리나라 치면 강풍 레드 얼럿인데 우리나라 치면 뭐 강풍 경보가 되겠죠. 이 강풍 경보가 발효가 되면서 정말 필수적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집 밖을 나가지 마라 라는 그런 지금 뭐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중부 북부 쪽과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또 이 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사고들,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이 폭풍 유니스가 영국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상에서 큰 화물차가 강풍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오투 아레나의 천막 지붕이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의 또 지붕이 바람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뭐 시속 190km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심한 바람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게 됐고요. 이것이 또 토트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토트넘의 맨체스터 행이 고난의 행군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도 한 12시간 정도 전에 오전에서 오후 넘어가는 그 즈음에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이 맨체스터를 가는데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 토트넘 뭐 대변인이라든지 토트넘 이 홍보 쪽에서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확답은 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뭐 데일리 미러라든지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현지 언론들이 토트넘이 맨체스터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이 저녁에 한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 뭐 사이트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토트넘은요, 보통 뭐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번니라든지 뉴캐슬이라든지 셰필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전세기를 이용합니다. 보통 전세기 이용하는 그 항공사가 조타 에비에이션 아니면 2XL 에비에이션인데 스탄스테드,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가까운 스탄스테드 공항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2월 18일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타 에비에이션 소속의 항공기가 오후 6시에 런던 스탄스테드 공항에서 맨체스터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결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강풍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후 3시 5분에 사실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 영국 항공이
런던 히드로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비행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고 안 탔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타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3시 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도 이미 캔슬이 돼 버렸고요.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 보루였던 영국 항공의 비행기, 6시 25분 출발하는 런던 히드로에서 맨체스터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는요, 원래 6시 25분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강풍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결국 9시 17분에 출발하는, 약간 5시간 후에 출발, 5시간 동안 연기가 된 거죠. 딜레이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다리면서 많이 지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토트넘 쪽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내일 정도 돼야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토트넘이 맨체스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토트넘과 맨체스터 그쪽 구간을 이제 달리는 그 기차 그 회사가 예전에는 버진 트레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로 바뀌었거든요. 이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가 오늘 약간 뭐 한 5시간대에 그런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는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기차들이 캔슬이 됐어요. 캔슬이 되다가 결국에는 한 오후 한 저녁 시간대 이후에는 오늘부터 이후에 모든 기차들은 다 그냥 캔슬됐다. 여러 가지 뭐 강풍이든 눈 때문에 캔슬이 됐다. 그렇게 하면서 스테이션으로 역으로 오지 말라라는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리고 또 기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많은 선수들이 탈 수 있는 자리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차도 안 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이 맨체스터까지 그냥 일반 차로 가면 3시간 40분? 쉬지 않고 가면 3시간 40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버스는 일반 차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번 1시간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 봤을 때는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트넘이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이동하는데 또 많은 체력적인 부담, 많은 체력이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동 상황 때문에 내일 열리게 되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결국 피로 극복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요, 주중에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죠. 5-0 승리를 했습니다만 주중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고요. 토트넘은 고난의 행군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렇게 조금 피로도가 좀 누적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스피드가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 강점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피로 극복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맨시티는 올 시즌에 리그에서 상대의 역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 부분을 노릴 건데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에 따른 그 피로도 최소화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에티하드 스타디움 앞에서 경기장 가는 길 라이브, 그리고 경기장 앞에서 현장 프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내일까지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